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뿐만 아니고 역전세 문제, 이 전세 보증금 문제가 아주 초미의 그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값도 하락하고 전세 가격도 속절없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여간 어려운 과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결국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주거 사닥다리를 그렇게 이동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전세가 갑자기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결국은 좌파 경제정책이 만들어낸 그런 폐해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기업 부채를 제외하면은 가계 부채 총액이 한 2000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1000조를 더하게 되면 한 3000조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이 전세 보증금을 부채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한 두 해 전부터 일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세 보증금 문제를 포함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계신 경제학과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문제를 이렇게 추계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세 보증금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됐는데, 오늘 그 소식을 조선일보의 박종세 논설위원이 상당히 알기 쉽게 이 전세 보증금 문제, 역전세 문제를 아주 콤팩트하게 정리를 했네요. 제목이 전세라는 금융부채의 적신호. 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전세의 금융화로 전세값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우리 사회로서는 전세 부채 문제, 부채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해왔던 것처럼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집값하고 전세값이 동시에 동반 추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2% 가격이 내려앉았고 전세가 하락각도 15%에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라는 것은 그동안 뭐 전혀 별 문제가 없었죠. 집값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로부터 받았던 전세가 100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전세 세입자들은 대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100 플러스 알파, 뭐 110이나 120 정도를 전세 보증금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 뭐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일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여러분 무리하게 통과시켜가지고 집값도 폭등시키고 전세 가격도 폭등시켰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이란 것은 경제학의 어떤 고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만 주목하고 좋은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도 고려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2차, 3차, 4차 효과를 전혀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려가지고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전세 가격이 이러면 올라가니까 전세 과소비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능력을 벗어나는 전세를 소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비합니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세도 소비입니다. 100만 원짜리 살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가 150만 원짜리 살면은 50% 자기의 능력 밖에 여러분들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전세 이 저 대출이 23조 원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 180조 원까지 이렇게 급증을 했으니까 정말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무도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임대차 보호법을 이런 강행 통과시킬 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김태년 씨였죠. 그 무리하게 여러분들 숙의 과정도 없이 그냥 무리하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국가를 완전히 도탄으로 빠뜨린 겁니다. 전세 대출이 23조가 180조 원까지 이게 빚이지 않습니까? 과소비를 하기 위해서 빚을 끌어다 쓴 겁니다. 명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빚인 거죠. 전세 과소비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치솟게 되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금리 부담이 되니까 전세도 뭐죠? 축소를 해나가고 전세에서 탈출해가지고 월세로 바뀌어가게 되니까 집값을 팔아도 전세값을 여러분들 대일 수 없는 깡통 정세도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있는 세입자가 나가는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여러분들 지금 세입자 100보다도 적은 80, 90이니까 20, 30만큼을 여러분 더 채워야 되니까 자기 돈을 여러분 채워야 되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늘어난 거죠. 깡통 전세, 역전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큰 도전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2012년도에 몇 조였죠? 23조였죠. 23조에서 2022년도에는 193조까지 늘었네. 한 얼추 지금은 한 200조 육박을 하겠네요. 23조가 그 200조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일종의 소비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소비를 하게 된 거죠. 빌려가지고 소비를 한 겁니다. 그 빌린 돈이 지금 200조 원 육박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게 이제 결국은 박종세 논술위원이 잘 지적을 했네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그 당시에 서울의 전셋집 하나를 보려고 9팀이 줄을 서는 극단적 전셋 분기가 일어났고 임대인은 4년치 임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았고 임대차법 시행 1년 동안 전셋값은 전국의 24.6% 서울의 27.2%가 올랐고 당시에 전셋값이 치솟자 전셋값을 끼고 그다음에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됐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걸 보면은 갭 투자는 주택 10채 가운데 3채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이게 좌파들의 무식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아 나는 게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 전세가 대한민국 선거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다수당을 이용해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세 사기는 심각한 문제지만 잠재해 있는 전체의 부실과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마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이 박종세 기자가 제안한 내용은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윤 정부의 경제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분출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역전세 문제, 주택값 폭등 문제, 깡통 전세 문제 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거가 어떻게 무너졌나, 2020년 4.15 총선이 어떻게 무너졌나가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는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의 선거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오염됐는지를 여러분들 일권, 도둑놈들 일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의 공정성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다시 조선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조선과 일제치하라는 그런 노예의 삶, 족쇄의 삶을 끊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다시 조선 사람처럼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그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조선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권에서 4권까지 구매해 주시고 또 행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몇 권 더 구매하셔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지키는데 자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은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발간한 책입니다. 이 같은 책을 대한민국의 출판사에서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